네, 22번 치킨 위드 덤플링스. 뭐 굳이 따지자면 닭고기 수제비이고요. 이제 이거는 22번이니까 B형이고요. A형은 1번부터 12번까지, B형은 13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이제 대충 추측해보면 2011년도 반인데요. 뜯으실 때는 필러블 실이니까 손으로 위에 잡고 유형인가 본데요? 원래 뜯어집니다. 보입니다. 열어집니다. 어, 패킹돼 있네. 안 남았구나. 포장이 되어 있네. 똑같이 핫베버리지 백. 메인 메뉴부터 볼까요? 치킨 위드 덤플링스. 잘 모르는, 그러니까 MRE 중에서도 생소한 음식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닭고기 수제비라고 할 수 있는, 좀 아직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쩌면 MRE 시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FRH 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일단 시작하게 되면 두 곳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를 뜯어서 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금 비닐이 질긴 편입니다. 올려주고요. 이 팩을, 여기가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 백이랑 FRH의 그 팩이랑 예상보다 되게 조금 들어갑니다. 상태에서 좀만 더 볼까요? 이 모양이죠. 하지만 아직 물이 잘 안 붙는 데가 있으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밑으로 흔들어줍니다. 아까 그 팩을, 아까 메인밀 들어있었던 상자죠? 거기에 이렇게 안 흐르게 하고 45도 각도로 세워놓습니다. 네, 스트로베리 델리시 크파우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이 굉장히 많고요. 희한하게 하얀색입니다. 이건 이 선까지 부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넘어서 되게 많이 부어주셔도 돼요. 굉장히 진한 편이라서 물을 부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1차적으로 좀 흘리면 스프라를 잡고, 여기가 잡기 편하게 되어 있으면 잡고, 지금 많이 잡았는데요. 자,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흔히 보실 수 있는 딸기 쉐이크랑 똑같습니다. 페인트 같은데. 페인트요?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치과에서 이빨 만들 때 쓰는 레진. 커피숍에서 흔히 먹어보셨을 그 커피콩인데 초콜릿으로 범벅되어 있는 그 간식입니다. 이건 MRE에서 처음 보거든요.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어? 페이크네. M&M 초콜릿 같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간식도 많거든요. 어? 여기입니다. 빵이고요. 이거를 뜯어보면 이렇게 팩 모양대로 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쇼트 브레드 쿠키. 흔히 제과점에서 보셨던 그런 쿠키 모양이고요. 아시겠죠? 네. 각 MRE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패키지, 액세서리 팩입니다. 이거는 커피가 있으면 A형이고요. 뜯어보겠습니다. 껌이 있는데요. 보통 계피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첫 맛은 굉장히 좋아서 씹기 시작하면 한 3초 만에 뱉어버리게 되고요. 다음으로 타바스코 소스입니다. 흔히들 드셔보셨을 그런 핫소스인데 따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다음으로는 커피가 있습니다. 테이스터스 조이스네요. 다음 커피 구성품으로는 설탕, 크림이 있습니다. 아, 떨어졌는데 성냥, 종이 성냥이라서 저는 요거는 물수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알코올까지는 아니고 손 닦는데 괜찮고요. 다음으로는 소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지입니다. 10분에서 15분을 놔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호에 따라서 따뜻하게 하면 되고, 꺼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물이 흐르게 되면 좀 하얗게 변질이 되는데, 예, 여기서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옷이나 기타 뭐 다른 곳에 안 튀게 조심하시고. 치킨 앤드 덤플링스의 모습입니다.
보면 닭고기랑 야채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비주얼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맛은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지요. 입니다. 네, 뜯는 법이 고약한데요. Here it. 여기를 잡고 보여드리려고 빵에 좀 짜볼게요. 아, 향이 불젤리네. 저기 비나밥 잡아. 요 정도 찍어야, 요 정도 잘라내야 보통 버터 드시듯 짜먹기 편하고요. 성키라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덩어리가 막혀 있고요. 고기 수프 맛이 나와야 될 거예요. 후추 맛이 강해서 특별히 조미료 같은 맛은 안 나고. 일단 젤리만 좀 먹어볼게요. 그냥 젤리. 그냥 젤리. 너도 말고 젤리.